평소처럼 14톤 화물차를 몰고 궁평 2 지하차도를 통해 출근하던 44살 유병조 씨.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센 물살을 헤쳐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로 앞서 달리던 버스의 시동이 꺼진 걸 보고 뒤에서 추돌하며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. 같이 탈출을 해보려고 처음에 뒤에서 박았는데 안 밀리더라고요. 제 차도 이제 시동이 꺼져버린 거죠, 그 상태에서. 물이 계속 차오르자 창문을 부서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간 순간 버스 안에서 휩쓸려 나온 20대 여성이 화물차 사이드 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걸 발견했습니다.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. 손을 잡고 아가씨를 일단 끌어올렸죠.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.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. 차량 뒤편에 둥둥 떠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먼저 난간을 붙들게 한 뒤 또 다른 남성도 구했습니다. 작은 체구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. 남자분 두 분은 떠와서 계속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, 저한테.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, 물 밖으로. 그래갖고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9명 중에는 유 씨 자신과 유 씨가 구한 3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난간에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.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20대 여성의 부모가 유 씨를 만났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딸의 생명을 살린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. 저는 힘이 없으니까 이 손 놓으시라고 끝까지 잡으셨고 그 높은 데까지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포기 않고 그러시는데 너무. 유 씨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.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조에 나선 유 씨의 용기와 희생이 비극 속 한 줄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. CJB 박원입니다.